인천 국제공항의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청와대의 어제 해명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책정은 기존에 이제 보안검색 직원, 소위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네네. 네. 취업 준비생들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죠. 네, 그러실 수 있고.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인 A씨,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남은 것은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적 평등뿐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기회가 평등하길 바라는 청년 요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공부하지 마세요. 뗐으면 됩니다. 대통령 찬스 써야 정규직도 된다. 비정규로 있다가 정부 눈에 들면 K평등이다. 이 나라는 노력을 배신하는 나라다. 공부하면 바보냐라는 등의 젊은이들의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사회학의 구정우 교수는요. 문 대통령은 선의에서 비롯됐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고해된 이들의 박탈감은 포착을 못한 것 같다. 특히 공정과 정의에 예민한 20대의 정서를 건드렸기에 그 파장은 예상보다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아빠 찬스가 아니라 문빠 찬스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준 거지.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 문파 찬스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의 공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문파 찬스라는 비판까지 나온 건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의 정규직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 특히 이제 보안 요원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조치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젊은이들과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설명은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예, 있나요? 뭐 분명히 이제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고용 상황이 안 좋은 현재 여건 속에서 나보다 좀 덜 힘들게 취업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저건 예민이란 표현을 썼는데 뭐 사실 그 표현에 이제 더 분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것의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게 지금 청년들이 아마 현 정부에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보셨지만 뭐 문빠 찬스 이렇게 보셨지만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공항이 15개 공항이 있는데 그중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항 14개 공항에서는 모두 보안요원들이 자회사 정규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딱 하나 인천공항만 지금 본사가 직접 정규직을 채용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 그 공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했던 인천국제공항만 딱 본사가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자회사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보면 이게 딱 하나죠. 이유가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 아니냐.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요원들을 정규직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자동 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 문 대통령이 그걸 갔기 때문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가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날, 그 이전은 다 정규직, 그 이후는 채용 검찰하겠다. 과연 이게 어떤 법의 기준이 있는 거고, 어떤 원칙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빠 찬스다, 또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통령의 성을 입은 거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칙과 기준을 묻고 있는 건데, 그거를 청와대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한, 그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과연 부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BMAM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Before Moon, After Moon. 대통령이 방문하기 이전과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BMAM인가요? BMAM. Before Moon, After Moon.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르다. 2017년 5월 12일인데 BM 입사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공사에 방문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직원들은 자동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하지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다른 것이 오로지 대통령의 방문 날짜 전후로 달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관련돼서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신조어가 김성 교수님 BMAM이라는 거죠. 저희가 AMPM은 많이 봤어도 AMPM은 지금 신조어입니다. 이게 참 젊은이들이 공사를 선호하는 이유 혹은 뭐 공무원 이런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 일단 안정적이죠. 예.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이제 해고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교적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뭐 아빠 찬스라든가 백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집안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이 그래도 개인이 노력을 해서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라는 직장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성의 가치가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대들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렸던 두 가지 큰 사건이 평창올림픽 때 남북단일팀 만들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예. 이제 공정성에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했죠. 아빠 찬스가 그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에게 공정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60, 70대에게 반공 혹은 50대에게 민주화만큼이나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그 시대를 가르는 어떤 키워드인 거예요. 아, 중요한 거죠. 뭐 민주화가 더 우선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들에게는 공정이 더 최우선일 수 있죠. 이들에게는 공정성 앞에서는 좌우도 없어요. 예. 좌든 우든 공정한 게 무너지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저성장 시대잖아요.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파이를 막 키울 때는 성장이 막 일어날 때는 조금 불평등하게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성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똑같이 나눌 건지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못 읽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 세력으로 등장한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사실은 기성세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대의 그런 마음들을 못 읽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뭐 취업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렇다느니 이런 식의 발언은 청년들을 오히려 두 번 상처주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